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증거로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세계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웅전을 읽는다든지 위대한 인물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그 까닭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영웅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서전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서전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 사람과 비슷이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닮아가길 원하는 거니?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이 빌립보서 3장은 1절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생활을 고백했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현재의 생활, 그리고 17절로 21절까지는 미래의 생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의 가치관이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고 예수 한 분만으로 가치관의 표준을 삼고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해와 달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스러운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 한국을 건설하자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가 부흥이 되어야 되겠고 문화가 달라져야 되겠고 정치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고 사회의 모든 전반에 거쳐서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소명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정치가 새로워진다고 할지라도 온 국민들이 가치관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도덕과 윤리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국민의식이 될 때만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혼돈이 올 것 같으면 역시 옛날로 같이 돌아갑니다. 회귀성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내각의 조각이 되느냐 보다도 우리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관이 국민 자체가 달라질 때에 그야말로 문민정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이것이 새로운 나라가 되느냐 옛날과 같이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역동적인 파워, 그 힘이 그의 성공적인 삶, 위대한 인격적인 삶, 신앙의 삶으로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이 된다든지 기업에 성공한다든지 위대한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다는 말은 그건 합리적이 아닙니다. 챔피언이 되거나 기업에 성공하는 그 배후에는 무엇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르칠 때에 크리스천의 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가운데 이 크리스천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병사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런 표현도 하셨고 우리 기독교는 마치 이 성전을 짓는 건축자와 같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 크리스천은 건축자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전이다. 크리스천은 농부와 같아서 땀 흘려서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거두는 곡식을 제일 먼저 그 수고한 농부가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크리스천은 마치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은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상을 받고 요골계관을 쓰게 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직접 헬라의 올림픽 대회를 구경하고 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쓸 것이라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도 우리가 풍요한 삶을 누리는 풍요한 축복의 아내에게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목표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자세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동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표와 자세와 동기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풍요로운 한 해로 축복의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그들은 우연하게 뛰는 것이 아닙니다. 3년, 4년, 어떤 분은 10년 동안 열심히 목표를 세워놓고 달리다 보니까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에 그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던 아주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담에서 도상으로 향해 가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핍박하던 열심이 예수를 전하는 열심으로 변해서 바울의 전생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푯들 향해 달려간다.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우연하게 살다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영국에 재상을 지냈던 벤자민 다스자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변함없는 목표이다 그랬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변함없는 목표이다. 슈바이처 박사가 무전여행을 하던 김참삼 씨에게 인생이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우물을 파되 한우물을 파시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흔들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목표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변화되시고 되게 하시고 삶의 역동적인 힘을 낳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느라. 오직 한 일, 뚜렷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보면 오직 한 일, 뚜렷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나가던 사람이 성공한 기록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한 6년 전에 관음클럽에서 그 얘기라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분 얘기하기를 나는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그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조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때 그가 낙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65살이 나서 중학교 때 목표를 세웠던 것이 오직 한 길을 위해서 달려온 그가 드디어 그가 목표한 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뭐 우연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목표를 정하고 오직 한 일 달려간 사람만이 부름의 사항을 얻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이것저것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목적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 물결과 같다,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한 가지 목표가 없는 사람, 더블 마인드,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헬란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것을 두려움이라, 공포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바다 물결같이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일, 목표를 세우고 나간 사람만이 정상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드와이트 엘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은 1817년에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다 불타오었습니다. 많은 재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YMCA도 하고 뭐 다 각가지 일을 그가 간섭을 했지만은, 이 참사가 지나간 후에는 오직 한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해서 무디가 지금 시카고에 무디 인스티튜드라고 해가지고 복음 전도에 유명한 기관이 서 있습니다. 경주자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전념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물이 강을 줄길 따라 흐를 때에 그 강의 뚝에 잘 그 유도되어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가다가 한 곳에 한 곳을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통과할 때에 그 물의 힘을 가지고 파워가 생깁니다. 전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큰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이 물이 댐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담 이 벽의 옆에 있는 담을 넘어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그 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 물이 한 곳으로 돌아갈 때에 큰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한계가 됩니다. 아무것도 저것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 금년에 내 목표가 무엇인가? 한 가지 일 목표를 세워 가지고 나갈 때에 정상을 차지하게 되고 부름의 상을 얻는 축복의 삶, 풍요로운 삶, 축복의 삶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양 교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이다. 유명한 항해자는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에게는 유리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그 역풍도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은 오직 한 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금년 한 해도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풍요로운 축복의 한 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가 행동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칼맨인 것 같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과거였던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다. 오늘의 삶의 태도가 그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을 보게 되면 여름철에 요트를 타고 보트를 타고 솔핀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타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도 이 요트를 잘 타는 사람은 바람의 방향을 맞춰서 이 돛대를 잘 조정할 것 같으면 그 강풍을 쏠쏠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지그재그로 가서 목적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분명치 못하고 이 도세 방향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가다가 쓰러지고 허우적거리다 또 일어났다 쓰러지고 허우적거리고 이 방향이 부정적일 때는 그대로 또 내려갑니다. 물을 먹고 일어나질 못하고 그대로 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역풍을 맞아 쏜살같이 목적지에 달려가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은 쓰러지고 쓰러지고 어느새 시간을 다 지내보내고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태도, 부활에 이르라느라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3장 12절에 예수께 잡히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3장 13절에 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가느라. 13절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가느라. 바울의 적극적인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겸허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기원하는 마음으로, 겸허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믿어도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냉소적이고 교만이 꽉 차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자기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위가 자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성숙이 되지를 않습니다.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나와 앉아는 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앉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자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와서 소위 행동심리학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행동을 봐서 그의 마음씨를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기도에 관한 책을 붙여와서 그걸 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진다. 일단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는 그 달라집니다. 여러분, 소련을 비롯해서 무신론 국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거지가 됩니다. 창조적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를, 이 북한과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 몇 대가 걸린 줄 아십니까? 4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4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쉽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무신론 교육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 운명이 그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가지론적이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무관심 속으로 살아가는 그 나름대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가운데 놓고 아버지도 반항하는 사람, 반항한 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버지나 이스나 마을이나 무관사하는 사람,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성하고 아버지들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창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건설이 되고 생산적이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삶을 가진 사람은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대학 입시에 실패한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무엇인 거니, 어떻게든지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다 따위하고 좋은 기억력을 가질까,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기억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창조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된 것, 과거의 제약, 과거의 모든 것 기억하다 보면은 미래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미래의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생활을 한 발자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그래야 미래의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의 가장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이 소위 guilt feeling,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보혈의 피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라고 용서받았어.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forgive 용서와 forgotten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이가 돌탕에 맞아 죽을 때 투표를 하면서 그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놓고 스데반은 죽어도 된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믿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의 태도는 잊어버리라. 과거의 전 잊어버리라. 용서받았으니 은혜로 새 사람 삶이 잊어버리라. 두 번째 잊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패를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전진해 나간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1차, 2차, 3차 실패에서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기회, 기도하는 사람에게, 목표를 정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도리어 변해서 더 좋은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대학에 실패했다고 오늘 아침에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세요. 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패도 받아들이고 현실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다르게 실패가 도리어 우리에게 성공의 문이 열려지는 기회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그 찌꺼기 같은 것 전부 다 뜯어내면서 그물을 다시 기웠습니다. 깨끗이 써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상식에 벗어납니다. 이성에 벗어납니다.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준비된 그물에다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뜯어지도록 고기를 낚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빈금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실패를 잊어버리십시다. 소용없습니다. 실패를 오래 기억한 사람은 미래가 실패로 장식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그 실패의 삶으로 또 한 해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잊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슬픔이나 아픔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슬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 억울한 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거짓이 있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겠느냐?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년 전, 20년 전 거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당뇨에 걸립니다. 고혈압이 됩니다. 암에 걸립니다. 위장병이 걸립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다 과거의 것,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세례요한이가 장례 지냈다는 얘기 한 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가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목빔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례요한이를 장례 지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장례 지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와, 슬프구나. 우리가 저 먼저 슬프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마디 나죠. 야 전도하러 가자. 거기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 바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 맡으신 것을 믿으시고 전도하러 가자. 오늘 사도 바울의 죽음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슬픔이 있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야 새해의 축복이 아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모든 걸 낭비하는 데 불과합니다. 미래의 성공을 가로막습니다. 죄도 잃어버리고 실패도 잃어버리고 억울한 것, 슬픈 것 잃어버리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동기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그 동기에 따라서 혹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 동기가 순수하면은 순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언제나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종당에는 그 부름의 사항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피크닉이 아닙니다. 그저 등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생활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어디 다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해 쫓아가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성공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은 동기가 뿌듯합니다. 예수 안에서 동기와 분명한 목표가 일치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름의 사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마라톤 세계를 제패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던 황연조 씨가 뜻밖의 자기는 마라톤을 포기한다는 기자회견을 듣고 전 국민들이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동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그 어려운 훈련, 금메달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그 훈련, 그 어렵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마라톤을 향해서 금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뛸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에 오는 추록이 달대 저기 들어가서 치고 죽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다시 그런 훈련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큽니다. 못하겠습니다. 동기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보고 일시적인 좌절과 실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기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성서에 보면은 출발은 좋았으나 나중에 도중에 실패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탐심이 생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한 까닭에 롯은 실패했습니다. 삼손이 나스리 사람으로 그는 경건하게 장수가 되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중간에 동기가 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사울왕 겸손했습니다. 일대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교만해졌습니다.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신약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동기가 좋았습니다. 내 있는 전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 도와줘야 되겠다. 동기가 좋았습니다. 다 팔고 보니까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이상하게 죽었습니다. 내외간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 속이는구나. 그 자리에 둘이다 숨이 끊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불상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기가 좋아야 중간에 동기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하고 도중하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하여 3장 20절에 오직 우리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이라. 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은 공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란 나라에서는 경기를 하다가 불법하게 이렇게 코스를 잘못 돌아가지고 이렇게 제 법대로 달리지 않은 사람은 메달을 탔다가도 1년 후에나 2년 후에라도 그 코스를 잘못 되고 불법을 행했다는 것 같으면 메달을 빼앗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의 시민권까지 빼앗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 대회 유명한 이 100m 경주자가 나중에 약물 복용을 하는 것을 알고 그 메달을 빼앗기고 2년 3년 동안 출전 금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15절에 있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나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니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 거니? 우리가 경주한 사람은 법대로 경주가 됩니다. 바로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편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곁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뛰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저 우리 전도사님이 대신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달려가는데 시간이 맞질 않아요. 중앙청 앞에 가서 그 돌아서 나가는 길을 빨리 지는 길로 가라고 다른 노선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전투경찰 홀로 입더니 돌아가라. 제가 지금 시간 맞춰서 결혼식 줄여야 돼. 아니 돌아가라고. 꼼짝없이 돌아갔습니다. 저기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 그 전투경찰에 잘한다 박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곁길로 가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해 해서 동기가 분명하게 디스플린 훈련이 어렵지만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달려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동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불법을 행한 것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해 축복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목표 한 가지를 향해 달려가십시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집시다. 부정적인 게 잃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앙의 동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금년 한 해가 풍요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겸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금년 안에는 기필코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우리 이 백성들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풍요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부활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신앙 가운데 바로 사는 축복받은 나라로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